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쇄도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의 빠른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및 민원 응대를 위한 추가 지원 인력 41명을 9일부터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급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긴급 안정자금의 대출 신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지난 6일 기준 소진공에 접수된 신청 금액은 2조 9,849억 원, 신청 건수는 5만 7,23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긴급 경영 안정자금 대출은 은행을 통한 간접 대출의 형태로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담보에 따라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거나 은행에서 신용, 부동산 담보 평가를 통해 지원됩니다. 때문에 중기부와 소진공은 지원 신청 건수에 비해 담당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월 24일 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융자 보증 지원 업무가 가능한 16명의 지원 인력을 파견한 데 이어 9일부터는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및 민원 응대를 위한 추가 지원 인력 41명을 지역으로 급파했습니다.